제23편 효행속편. 손순이 집이 가난해 아내와 함께 머슴살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다. 한데 자식놈이 어머니 드릴 음식을 빼앗아 먹는 것이었다. 손순이 아내에게 말했다. 자식이 어머님 드실 음식을 먹어치우는구려.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으나 어머님은 다시 구하기 어렵소. 이에 자식을 등에 업고 취산 북쪽으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다. 그러자 뜻밖의 아주 신기한 돌정이 나왔다. 놀라며 이상히 여기고 시험삼아 그 돌정을 두드려 보니 그 소리가 아름답고 잘 울렸다. 아내가 말했다. 이 같은 기이한 물건을 얻은 것은 모두가 다 자식 아이의 복이니 그 애를 묻으면 안 됩니다. 이에 손순이 아이와 함께 돌아와 대들보에 돌종을 걸고 울렸다. 마침 임금님이 너무나 이상하게 맑고 멀리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듣고 조사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말했다. 옛날에 곽거가 아들을 땅에 묻었을 때에는 하늘이 금솥을 내리셨는데 이에 손순이 아들을 묻으려 하자 땅에서 돌정이 나왔으니 앞뒤가 서로 맞는구나. 그리고 임금님은 한 채의 집을 하사하고 또 해마다 쌀 50석을 내려 주었다.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있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식을 묻으려 한 것은 현대적 감각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를 자식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효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구약 성서에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하려는 내용이 있다. 상덕은 흉년과 연병이 유행하는 때에 부모님이 굶주리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되자 밤낮으로 옷도 벗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안위해 드렸다. 동양할 것이 없으면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드렸고 어머니께서 종기가 나자 입으로 빨아서 낫게 해 드렸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어여삐 여겨 재물을 후하게 내리고 그 집에 정문을 세우라 명하고 아울러 비석을 세워 그의 효행을 기록하게 하였다. 지극한 효성과 효행의 정신을 현대인도 본받아야 한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 윤리도 높아져야 한다.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부모님에게 공개했다는 것이 옛날의 기록에는 자주 보인다. 음식이 풍부하고 의술이 발달한 오늘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노릇이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옛날의 효자나 충신은 정성으로서 살신성인했던 것이다.